자, 그 다음 이제 70일 가보세요. 이제 등기 대상 보시고, 요 등기 대상 파트 여기는 이제 특징이요. 너무 한동안 오래 안 나왔어요, 지금. 한번 나올 차례입니다. 나올 차례고. 일단 책좀 잠깐 봐주세요. 자, 70일 보시면, 이제 등기할 사항 돼 있고요. 그 의 있죠? 의 한번 보세요. 우리 흔히 등기에서 이제 실체법, 뭐 실질적 그러면 무슨 법? 민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절차적, 형식적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이제. 용어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칩판 한번 보세요. 이제 법률을 딱 만들 때 법률이요. 이렇게 하겠죠. 이제 민법이 있고, 자, 등기법이 있죠. 그럼 법률을 만들 때 민법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등기법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용어 좀 만들었겠죠? 그럼 이제 민법에다가, 요런 내용은 등기할 수 있다. 적어놨겠죠. 그럼 부등법에는 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야 안 돼요. 포함이 되겠죠. 이게 포함이 안 되면은 법률을 잘못 만든 거죠.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부등법에는 민법 말고 다른 법 있는 사항도 등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민법에 등기할 사항과 부등기법에 등기할 사항, 양자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포괄적 개념이다. 여기가 더 포괄적 개념 그 말이겠죠. 이렇게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 3번 양자의 관계. 거기서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두 번째 끝에. 실체업상의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업상의 등기사항이 되며, 실체업상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도 절차업상의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 질문도 이제 옛날에는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양자 비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등기와 사 비교. 자, 그 다음 이제 등기할 대상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고 이제 크게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제 등기할 물건, 등기할 권리, 등기할 권리 변동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요거 볼게요. 이제 등기할 물건.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등기할 물건이 뭐가 있나요? 정식 명칭이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등기할 대상은 부동산이겠죠. 다시 이제 부동산은 뭐와 뭐가 있고,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그러면 토지는 일필의 토지가 등기할 사항이죠. 자, 건물. 건물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앞으로 건물만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그럼 건물 외관이 뭐가 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앞으로 건물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돼야 돼. 정착이 돼야 돼.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흔히 하던 건물 외관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건물만 등기한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어요. 건물 외관이 뭐가 있다?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이걸 좀 이따 따져봐야 돼, 이제. 따져볼 거고. 자, 또 보세요. 자, 이제 건물 나왔고요. 또 특이한 건물. 구분 건물로 해야죠. 자,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은 뭐? 아파트죠? 그 아파트인데 보세요. 아파트를 딱 보면 이렇게, 이제. 자, 101호, 102호. 여기가 구분 건물이죠? 자, 그럼 101호, 102호. 구분 건물 요건은 뭐가 있다? 자, 첫 번째가 이렇게 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 구분 소유 의사. 이건 다른 말이죠. 구분 건물 등기 그 말입니다. 둘다 갖춰야 돼요. 자, 근데 하나 문제는, 이 가운데 지금 가운데 점 찍어 놨죠? 요거는 또는이에요? 미시예요? 미시죠? 이게 첫 번째 거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 자, 뭔가 하면, 일단, 101호, 102호. 벽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 이게 구조상. 이용상은 출구가 따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자, 아주 옛날 시험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구분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이 되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X. 왜 X? 지금 또는 그랬죠. 또는이 아니지. 미시지. 그게 이제 옛날 스타일 문제예요. 옛날. 옛날 그렇게 냈고.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한번 더. 그럼 시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구분 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면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X, 왜 X?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 그래야 돼요. 이것도 사건이 있어요. 다 들어보세요. 한 10년쯤 전에요. 인천에서 웬돈 많은 사람 하나가요. 연립 있죠? 연립 한 동을 다 샀어요. 통째로 다. 16채를 딱. 연립 한 동을 신청했어요. 단독주택으로. 위등기는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소유자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개. 첫 번째는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이 되고, 또 하나 뭐? 구분 소유 의사. 요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구분 건물 등기까지 요한다 그 말입니다. 요 건물 알아야 돼요. 되고.
그럼 이제 요거 이해하죠. 이제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 그 책에서 자 71페이지 그 가운데 3번이 있죠. 박스.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 원 예외. 그 박스는 별표 3개 딱 치고. 그거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히. 이제 우리 등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좀 잘라 볼게요. 첫 번째. 앞에는 부동산의 일부죠. 밑에는 권리의 일부입니다. 권리 일부 다른 말로 뭐다? 지분. 자, 보세요.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토지 절반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권리의 일부, 지분 2분의 1 그러면 토지를 절반이 아니고 토지에서 보세요. 전체 이제 지분이 이제 반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가 이제 첫 번째가 용익권이 나 있고. 그 다음 요거 하세요. 처분행위. 자, 기억하세요. 처분행위는 대표가 예죠.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 근데 좀 넓히세요. 처분 제한 등기. 요것도 엄밀히 말할 때는 처분행위 일종입니다. 이제 처분 제한. 그리고 우리 처분 제한 그러면 종류가 쭉 나왔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다 포함되는 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처분행위를 좀 개념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대표는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 요거 말고 뭐도 있다? 처분 제한도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첫 번째. 자, 부동산의 일부예.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고. 그럼 두 번째, 부동산의 일부의 처분행위는. 자,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필하고 해야죠. 자, 그러면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익권은. 안 되죠. 자, 기억하세요. 중요해요. 앞으로 지분, 그럼 이렇게 하세요. 토지가 이제 여기가 A와 B의 공동 소유예요. A 지분 2분의 1, B 지분 2분의 1. 그럼 지분은 뭐다? 점이에요, 점. 토지를 잘라요, 이렇게 점으로. 그 노란 점이 이제 A의 지분입니다. 이게 지분이에요. B의 지분은 빨간 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요 지분은 점이고, 막 섞여 있으니까. 요 점을 사용수유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이제. X가 되고. 근데 지분, 2분의 1 독립은 돼 있죠. 처분할 수는 있다 돼야죠. 이제. 그래서 요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또 이유. 자, X 나왔죠? X란 말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없다. 각하 사유죠? 몇호 위반? 이게 29조 2호 위반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표가 우리 등기에서 한네 번쯤 나올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정확히. 보시고 이제 한번 더. 그래서 그 책에는 박스. 자, 보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 있죠? 하천. 하천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하천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자, 우리 이렇게요. 이 등기할 물건은 원래 토지 및 건물이고요. 주로 그렇게 해요.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은 등기를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하천은 원칙은 누구 소유? 국가 소유죠. 근데 지금은 하천도 개인 소유가 가능해요. 근데 그 하천은 등기해줍니다. 해주는데 특징이 있어요. 거기 2번 보세요.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자, 밑에서. 자, 1번. 하천에 대한 등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돼서 할수 있고. 자, 줄 그세요. 소유권, 저당권, 권리 질권. 그세 가지가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기억하세요. 하천은 등기할 수 있다. 무슨 권리? 소유권, 저당권, 권리 질권. 이제. 그세개 아셔야 되고. 자, 근데 그 다음 넘어가서. 자, 3번에 보니까 등기할 수 없는 경우 돼 있죠? 줄좀 그어주세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특징이 그거예요. 하천은 등기할 수 있는데요. 모든 권리를 다 등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천은 어떤 권리 등기할 수 있다? 소유권, 저당권, 권리 질권. 됐고. 묶어서 용익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하천도 충분히 한번 이제 시험 나올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와야 돼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등기 예규네요. 자, 보시고. 요 등기 예규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건가 구분한 예규가 있습니다. 자, 예규 보시고. 자, 제가 이제 1번 저 절반만 뽑아놨어요. 여기 칠판 한번 봐주시죠. 이제 등기 대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자, 볼게요. 첫 번째. 하천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하천은 등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무슨 권리는 등기 못한다? 묶어서 용익권은 등기할 수 없고. 하나, 이것도 이제 주요 지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도로.
도로는 왜 등기할까요? 도로도 토지 일부죠. 요도 개인 사도가 있죠. 등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방조제. 방조제도 토지 일부죠. 등기해야 되고. 그다음 유류 저장 탱크.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주유소 뒷뜰에 딱 가면 땅에 기름 탱크 딱 붙어 있죠. 유류 저장 탱크. 자, 요거 건물이에요? 아니죠. 우리 흔히 말하면 뭐가 있다? 건물에 외관이 있다 그 말이죠. 정착됐다 됐다 됐고 지붕 있고 벽 있고 그럼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는 건물의 외관. 그 외관이 중요한 말입니다. 또 그다음 사이로. 요 사이로는 목장에 있는 건초 보관하는 창고. 그럼 창고도 외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다음 이제 비각. 자, 비각은 다 이제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광화문 가면요. 광화문 비석이 있어요. 이렇게 기단이 이렇게 있고 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 비석에는 글씨가 바람이나 비에 깎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위다가 이렇게 이제 지붕 만들고 기둥을 딱 세워놨다 이렇게 했죠. 이거죠 이제 비가. 이 비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 흔히 말하던 건물 외관이 있잖아요. 정착이 됐고 지붕도 있고 기둥 있고. 또 이제 쭉 내려가면요. 종각 가면 종각이 있죠. 종각도 등기할 수? 같은 구조죠? 그럼 등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 외관이 되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그다음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건물 외관이 있다 없다? 외관이 있죠, 등기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구분 건물의 전유분. 자, 또 자, 구분 건물의 전유분. 여기 아파트 101호 102호죠? 등기해요, 안 해요? 해야지, 이렇게 되고. 또 그다음 끝에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공용분. 자, 그럼 또 아파트에 규약상 공용분은 뭐가 있다? 아파트는 관리 사무소, 노인정. 그것도 독립된 하나의 부분이죠. 요 등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규약상 공용분 되고. 그럼 또, 자, 잘 보셔야 돼요.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자, 가운데 점이죠. 쉼표 찍으면 돼요? 틀려요. 자, 이유. 자, 보세요. 요거 이제, 요거는 우리 시험 17회 정답이었어요. 17회 때. 자, 보세요. 그러면 컨테이너 구조죠. 자, 요거요. 내가 이번에 하나 샀어요. 컨테이너 박스를 딱 사가지고. 창문 뚫고, 이렇게. 출입구 딱 만들고. 산에다가 턱 얹어놨어요. 우리 집, 이렇게 하면요. 이거 등기돼야 안 돼. 왜안 돼? 정착이. 여기 앞에 쓰였어요. 조적조. 요 말이 지반공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지반공사한 컨테이너 구조니까 등기할 수가 있다. 됐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가운데 점이에요. 밑이에요. 쉼표 찍으면 틀립니다. 고하셔야 돼 이제. 또 그러세요. 치사한 것들 별걸 다 낸다. 중요해요 저거. 밑인지 또는지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 시험 나왔고 자, 또 보세요.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지붕 건축물. 자, 이것도 보세요. 가운데 아무 말이 없죠. 이건 엔드란 뜻이에요. 경량 철골조고 경량 패널 지붕이 있는 건축물. 이 뜻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던 건물 외관이 있다 없다. 외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등기해야죠 이제. 자, 또 나왔어요. 개방형 축사. 요거는 22회 기출 문제. 22회 때 나왔고. 자, 요거는 꼭요 말이 와야 돼요. 특례법이란 말이. 자, 이제 하나 보세요. 자, 축사를 짓는 거예요. 축사를 짓는데 지붕을 딱 만들고 여기를 벽으로 딱 막아버리면 통풍이 되어야 안 돼요. 통풍이 안 되죠. 소의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기둥을 이렇게 쭉 세워놨어요. 이렇게 이제. 요게 개방형 축사. 자,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던 외관이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근데 하나는 여기는 법률이 또 따로 있어요. 법률 명칭이 그거예요. 개방형 축사에 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있습니다. 22회 때 그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특례법에 따를 때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이렇게. 그럼 뭐다? 이제 여기가 개방형 축사.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따져봐야 돼. 토지인지 건물인지. 또 우리 흔히 말하던 건물 외관이 있냐 없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됐고. 하나, 자, 또 한번 보세요. 여기 72페이지에서 이제 왼쪽 한번 보세요. 대상이 아닌 거. 박스에서 대상이 아닌 거. 자, 첫 번째 쭉 가다 보면 네 번째 방조제 부대시설 배수관문 양수기 돼 있죠. 이 배수관문이 뭘까요? 그죠? 우리 댐 가면 댐 수문이 있죠. 이게 배수관문이에요. 그럼 배수관문은 왜 등기 안 해요? 이거 그냥 철골 구조물이죠. 등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또 그다음 임시로 지은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왜 등기 안 해요?
요거 보존 기한이 있죠? 기한 지나면 철거해야죠. 그래서 정착이 안 됐다 그 뜻이고. 그다음 옥의 풀장, 양어장, 치어장. 얘들은 왜안 해요? 옥의 풀장. 뭐 지붕이 없어요. 우리가 외관이 없다 그 말이지. 또 자, 경량 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자, 또는 들어가 있죠? 해당이 없죠. 이렇게 해제되고. 그래서 읽어보시고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여기 적어놓으세요. 자, 주유소의 캐노피.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유소의 캐노피. 자, 캐노피가 뭘까요? 자, 주유소 가면은 이렇게 이제 주유기계 이렇게 있고요. 위에 기둥 딱 세워놨죠. 통장 만들었죠. 이게 캐노피예요. 이렇게 이제. 이건 그냥 단순한 철골 구조물이죠.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뭐 공무원 시험이나 본부사 시험은 요거 가끔 시험에 떠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주유소의 캐노피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시고 이제 그래서 그 3번에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등기 예규 있죠? 그것도 박스 별표 3개. 이제 아마 올해 시험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일물권주의 고표하고요. 이 박스하고 묶어서 문제 나올 거예요. 하나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리하시고, 자, 이제 가장 이제 등기에서 이제 최근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보셔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이제 등기할 물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제 또 올려보세요. 첫 번째, 일물일권주의. 부동산의 일부에 용익권은 등기할 수가 있고, 부동산 일부의 처분행위는 X.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익권은 X. 지분의 처분행위는 그거는 된다. 그 표현은 꼭 아셔야 돼, 이제. 이제 시간차를 좀 주고 물어봤어요, 일부러.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와서 이제 나머지도 봐야죠. 이제 등기할 권리. 자, 다시. 이제 등기할 권리는 뭐가 있나요? 자, 다시. 자, 이제. 자, 봐야 이제. 하나. 자, 민법 186조.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등기할 권리는 뭐예요? 그치? 자, 다시 잘 들어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등기할 권리는? 그치? 물권이지. 부동산 물권에 그랬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죠. 자, 다시. 자, 물권. 물권의 정의는 뭐예요? 물권이란? 물권에 대한 권리가 물권.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채권. 그럼 다시 이제 길게 뭐예요? 물권자 이렇게 하죠. 물권에 대한 권리 그랬죠? 길게 늘리면 물권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지배권, 절대권 그랬어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상대권이에요. 권리가 이제 절대권, 상대권이 있으니까 어떤 권리를 널리 알려줘야 돼요. 아니, 절대권 알려줘야지. 이게 물권을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흔히 그렇게 해요. 물권은 등기해야 하는 권리예요. 채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박스를 딱 볼게요. 지금 막 물권을 분석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 등기할 권리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 그 채권이 있죠. 채권 한번 보실래요? 채권에서.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이죠. 그다음 줄 읽어주세요. 채권 담보권. 그것도 이제 등기하는 권리입니다. 명칭 아셔야 돼. 자, 그럼 또 하나는 원래 채권은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렇게요. 채권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채권 등기부가. 그래서 채권을 등기부에 등기하고요. 그거 담보로 돈 빌릴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채권 담보권. 이렇게 명칭 아셔야 돼. 됐고. 그 옆에 칸 등기 대상이 아닌 거 해서 자, 줄거보세요. 점유권, 유치권, 동산, 질권, 그거만, 세 개만. 또 이제 또 심심하니까 또 물어봐야지. 자, 점유권, 유치권, 동산, 질권. 등기 왜안 합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점유권, 유치권, 질권. 얘들은 보세요. 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해당 권리가 소멸하죠. 그러면 점유권, 유치권, 질권 얘들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에요. 그 뭔가면 현재 점유로서 권리가 공시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공시되고 있으니까 등기를 또할 필요는 없다 그 뜻이 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등기 안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권리 분석하시면 되고 그다음 요거 와야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권리 변동. 또 잘라요, 권리 변동을 두 개로. 이렇게 이제 실체법, 절차법. 또 나왔어요. 우리가 실체법 그리고 무슨 법? 민법. 절차법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그럼 여기는 이제 민법상 권리 변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민법 186, 187 양자 비교. 그럼 또 절차법은 요거예요, 이제. 자, 나오는데 이제 이게 절차법 3조에 있습니다. 자, 집 하나 보세요. 일단 자, 민법상은 두 개.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187조는 법률 규정 그랬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자, 위에는 물건 변동이고 밑에는 취득입니다.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언제는 등기라? 처분 시에는 등기라. 양자 두 개 봐야죠. 비교. 그럼 이제 요거 먼저 볼게요. 절차법, 부등법이죠? 3조에 딱 나와 있어요. 3조에 아까 권리가 쭉 나오고요.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자는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장 책에서 자, 74페이지 양가로 4번 절차법상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아, 그 박스는 별표 하나 치시고 별표 하나.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보존. 자, 보존은 딱 두 개 줄으세요. 보존은 요거는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을 때, 승계 취득했을 때, 원시 취득했을 때, 그때가 이제 보존이에요.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원시 취득으로 취득하는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보존 등기는 무슨 권리만? 소유권만 할수 있다 했고. 딱두 단어. 그 밑에다 있어요. 또 열심히 쓰지 말고. 자, 설정. 자, 설정. 설정은 이렇게 하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계약으로 처음 만드는 거 설정이에요. 포인트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근데 그러면 설정 등기할 대상은 뭐가 있다? 우리 제한물건이죠? 제한물건이 이제 설정 등기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전. 이전은 이제 요거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긴다. 그럼 이제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을로. 이제 이전은 흔히 그렇게 해요. 권리 주체의 변경. 권리 주체. 그렇지. 줄만 그어주세요. 권리 주체의 변경. 그 다음 이제 변경 등기 있습니다. 자, 변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죠. 변경 등기와 경정이 있다. 자, 비교. 변경 경정은 공통점.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는 변경 등기하고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한다. 그래서 흔히 표현을 이렇게 해요. 3조의 변경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가 포함된 개념을 봐요. 좀더 넓은 의미로 이제. 요 이제 변경, 경정, 포함.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소멸. 소멸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 나왔죠. 자, 말소 등기는 언제 했어요?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했을 때. 그래서 이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또 용익권에서 기간 만료. 저당권에서 변제했을 때. 그때고. 또 이제 멸실. 멸실은 뭐가?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요. 요 소멸에는요,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요것도 넓은 의미로 딱 보셔야 돼요. 의미를 이렇게. 그래서 용안 보시고. 그럼 이제 요거 봐야 돼요. 처분 제한. 지금 얘 때문에 지금 다본 거예요, 지금. 자, 보시고. 자, 시험. 요거는 처분 금지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그책 보시죠. 74 제일 끝에. 자, 1번 줄 그어주세요. 1번. 자,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자, 줄 그세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 처분을 금지한다? 아니에요. 처분을 제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 줄 그세요. 가로 속에 압류, 경매,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 다 흔히 말하는 이제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그다음 3번 줄거보세요. 처분 잔기가 있는 경우 당연히 부동산의 처분이 가능하며 거기까지만 딱. 처분이 가능이에요. 자, 이제 보시고 시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흔히 여기 사회에서 뭐 가압류, 가처분 많이 들어봤죠? 이건 그걸 이제 조금씩 아셔야 돼. 우리 시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보세요.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갑일한테 등기를 안 넘겨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을이 가만히 보니까요,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또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 또 체결하고 등기하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요,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버리면 을이 병한테 내 거다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제기해야죠. 문제는 보세요, 을이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럼 만약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때 이제 소송 제기하기 전 우선적으로 이제 법원에 가서 뭐 먼저 한다? 요게 가처분이에요. 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요 가짜에서 가가 뭔가 하면 임시, 그 말, 임시. 임시적 처분 그 말입니다. 들어왔죠? 그럼 법원은 이렇게 해요. 법원은요,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라는 가능성만 있으면 받아줘요. 가능성만 있으면. 자, 매매계약이 있으니까 가능성 있다, 없다. 있다죠. 받아줍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가처분 등기 해야죠. 자, 그럼 여기서 을을 위한 가처분 등기는 을이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한다. 법원이 해야죠. 그럼 법원이니까 뭐다? 촉탁이지. 촉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등기하는 뭐 해야 돼요?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가처분 등기 해야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해놨어요, 딱. 이제 보세요. 이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가처분인데요, 정식명칭은 그거예요. 이전금지 가처분이에요. 이전금지 가처분. 자, 문제는 그럼 갑은 병한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포인트야, 이게. 보세요. 이게 좀 전에 요 가처분은 이렇게 했죠. 처분 제한, 처분 금지. 처분 제한입니다 했죠? 이게 처분 제한 등기예요. 그럼 보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가처분 잡아놨는데 다 처분할 수 있어요. 말짱 꽝이네, 뭐. 하나 많아네, 뭐. 하나 많아요, 진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을이 소송을 제기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랬죠? 우선적 조치가 가처분이었고요. 그 다음, 자, 그 후에 다시 을이 법에 다시 가요. 이제 정식소송을 딱 제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본안소송은 그래요. 그래서 을이 이제 본안소송 승소하면 물건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처분 제한이에요. 그럼 보세요. 병. 버티면 돼요, 안 돼요? 버틸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가처분된 거 보고서 왔으니까 그 말이지. 요게 아까 저세 번째 지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세 번째, 3번 지문. 자,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 돼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부동산의 처분이 가능하며. 그 뒤에 보세요. 처분 제한권자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처분 제한권자가 누구예요? 그게 을이지. 을. 을이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뒤에 또 줄그세요. 처분 제한 등기 후에 실행된 등기. 자, 줄그세요. 자, 처분 제한 등기 후 실행된 등기. 요게 누구 등기예요? 요게 병의 등기죠. 소유권이죠. 어떻게 된다?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을이 승소하면 물건을 찾아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가처분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을이 본안소송 승소하면 그때 이제 무서워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자, 처분 제한 종류 아셔야지. 종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종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얘들은 처분 제한 등기다, 처분 금지 등기다. 처분 제한 등기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두 주만 딱 보시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앞으로 처분 제한 나오면 설명 계속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일단 요거 이제 봤어요. 절차법 보셨고. 이제 다시 여기. 실제법. 민법 봐야죠. 자, 백화점 6조가 원칙이죠. 백화점 7조가 예외조항이고. 여기서 이제 백화점 7조. 요걸 확인해야죠. 이제. 자, 확인할게요. 자, 일단 책은 거기 펴주시고. 73페이지. 73. 요거 봐야 돼, 이제. 187조. 자, 이제 법에 이렇게 나와요. 187조. 자, 상소, 공용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그럼 더 보세요. 얘가 쭉 나와야 돼, 이제. 근데 문제는 물권 취득은 그랬죠. 취득은 등기 안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럼 얘들은 이제 권리를 언제 취득하는지, 그 시기를 정확히 이제 잘라야죠, 이제. 자, 첫 번째. 상속 나왔어요. 상속. 자, 이제. 상속 우리 그동안 참 지겹게 봤죠? 상속. 권리 취득 시기는 언제? 그쵸.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심심하니까 또.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아들은 등기해야 할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그러면 정확하게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 그렇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갑을 뭐라 불러요? 피상속인. 을은 상속인. 그래서 이제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한 때. 다른 말로 상속 개시일 그랬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문제는 상속이고 다 알아요, 사람들이. 시험 내야 안 내. 그걸 왜 내겠어, 다 아는 거를. 이렇게 안 내, 시험에. 이제 이게 나와야지, 이제. 유증이 나와야지. 자, 유증. 무슨 뜻? 유언에 의한 증여. 자, 이제 유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TV에 그런 거잘 나와요. 보세요. 이제 A가, 이제 A가 회장님이에요. 보세요. 옛날에요. BCD가 돈을 꺼줘가지고 요 돈으로 A가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이제 A가 죽기 전에 뭔가 보답을 하고 싶죠. 그때 한게 유증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이제 A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내가 죽고들랑 BCD에게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주겠다. 3분의 1 포괄 특정. 이게 포괄이죠. 자, 보세요. BCD가 이제 뭐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포괄유증이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내가 죽고들랑 B한테는 토지 주고 C에게는 건물 주겠다. 목적물 딱 정하면 이게 특정 유증. 이게 차이가 커요. 자, 다시 유증입니다. 자, 아까 우리 상속에서는 피상속인, 상속인 그랬죠? 자, 근데 유증이에요. A를 뭐라 불러? 뭐라고? 유증자. 유증자. BCD는 수증자. 그 용어를 알아야지 이제. 이제 보세요. 여기서 똑같아요. 이제 A가 포괄유증 딱 했어요. 3분의 1씩. 그럼 그때는 BCD는 언제부터 소유자? 그렇죠. 그때는 유증자가 사망하면 BCD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그래서 포괄유증은 상속과 유사하게 취급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유사하게 이렇게. 그래서 다시 포괄은 권리 취득 시기가 언제? 유증자가 사망한 때 그랬고. 그럼 이제 또 보세요. B한테는 토지를, C는 건물 줬죠? 특정 유증이죠.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증여예요. 증여는 법률행위니까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그 책에서 그 1번에 니은번 보실래요? 자, 니은번. 그 파란 것이. 자, 포괄유증은 언제? 유증자 사망 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자, 그 다음 줄. 그러나 특정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한 때. 이유는 뭔가면 특정유증은 엄밀히 보면 유증과 증여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증여니까 뭘 요한다?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증 파트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비교하고 두 개. 그다음 요거 와야죠, 이제. 공용징수. 자, 또 공용징수는 간단히 말해서 뭐 수요. 이거죠. 갑 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다.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그러면 국가는 언제부터 소유자? 수용한 날 또는 수용 개시일 그랬죠? 고 줄곧고. 수용한 날 그런 수용 개시. 자,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나왔어요. 수용 협의일 그러면? 그건 아니지, 이제. 이유는 뭔가 하면, 요 수용은요, 원칙이요,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만으로는 보상금이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야 돼요. 수용한 날 또는 수용 개시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판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우리 등기법에서 수업할 때요, 판결 나오잖아요. 무조건 잘 보셔야 돼.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판결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세 개고. 요 예를 한번 다시 쭉 들어볼게요. 이제 판결 파트는 착착 보셔야 돼, 이제. 자, 이제 또 이제 그림 보세요.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갑이에게 등기를 안 넘겨요. 이걸 혼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 가야죠? 법원에. 그럼 우리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흔히 그렇게 해요. 세개 따져봐요. 첫 번째, 법률행위가 있냐 없냐.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세 번째, 대금 지급했냐 안 했냐. 이상 없어요. 이상 없으면 이제 판결 나와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러면 자, 을은 자, 언제부터 소유자? 등기해야지. 하라 그랬으니까.
이때 이제 우리요. 이제 판결서 가지고 등기소 와서 이제 혼자 이제 등기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187조 얘는요.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는 거 찾고 있죠. 187조에 이행 판결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지.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 말이고.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보세요. 자,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 공유물 분할은 원칙은 누가 하고? 원칙은 A, B 협의로. 협의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원에 가야죠. 그럼 법원에서 토지조사하고 판결 나와요. A와 B는 서쪽 지점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여기는 이제 보세요. 이제 A, B 소유권은 언제 나눠져요? 판결이 확정된 때. 자, 이 얘기요. A, B 공유였죠. 판결이 잘랐어요. 여기는 A 거, B 거. 여기서 여기는 AB 소유권은 판결이 확정이 딱 되면 분필 등기 안 해도 권리는 나눠진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요 공유물 분할은 판결로서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변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87조에 포함되는 판결이 딱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죠, 이제. 여기 구분하세요, 다시요. 187조, 요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 대표는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이고. 또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 그렇게 나와야 되지. 그세 단어가 이제 세트로 딱 나와야 됩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겠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요 책장 한번 봐주시면 74에서 그 1번에, 아, 3번에 기억번 형성 판결 줄긋고, 그다음 자 권리 취득 시기는 언제? 판결이 확정된 때 됐고. 또 그다음 줄거주세요. 대표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이제 형성 판결도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확인 보세요. 확인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건물 신축하면 갑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살고 있어요. 오늘 을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했어요.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 요거 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법률 행위가 없죠. 무효인 등기예요. 갑이 이렇게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 무효니까 내가 등기하러 가야지. 갑이 등기하러 딱 갑니다. 갑이 가세요. 보세요. 등기소가 소유권 보존 신청을 딱 하면 등기소는 요 등기를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등기관이 요거 유무효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럼 받아주면 어떻게 돼? 이게 이중 등기예요. 안 되겠죠. 각하 처분입니다. 그럼 이제 갑은 등기소가 아니고 어디에 가야죠? 법원에 가야죠. 법원에 소송제기 딱할 거예요. 이제 주장할 거예요. 자, 이 건물 이거 내가 지었는데 을이 등겠다. 을의 등기 좀 지워줘 그러겠죠.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자, 법원은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정말로 갑이 지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위 건물은 갑이 신축하였으므로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한 가지. 자, 두 번째. 자, 그러므로 을의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판결 가지고 와서 이걸 말소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보세요. 위 건물은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그랬죠. 무슨 판결? 확인 판결. 그 문제는 확인 판결 때문에 소유자가 됐어요? 원래 소유자예요. 원래 소유자예요. 그러면 확인 판결은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도 X. 이제 이렇게 나와야죠. 다시 얘기해서 187조 이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 대표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 그래야 돼 이제. 그래서 앞으로 보시고 이 판결이 되게 자주 나와요, 우리 시험, 우리 수업에. 근데 나올 때마다 종류가 바뀌어요. 요거 하나 딱 외우셔야 돼요, 정확히. 됐고. 자, 그다음 이제 경매 와야죠. 자, 또. 자, 경매. 자, 이 경매 요거는 보세요. 공경매, 사경매. 뭘 가리킨다? 요거는 공경매예요. 공경매고. 그럼 또 하나. 경매에서 권리 취득 시기는 매각 대금을 다낸 때.
옛날에 완납 그랬죠? 한글로 바뀌었어. 다 낸 때 이렇게. 이제 그 니은번에 읽어주세요. 다 낸 때. 누가 또 질문하러 왔어. 시험 주네. 완납 그럼 어떡하냐? 그렇게 안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의미하시면 되고. 그다음 요거 와야죠. 기타 와야지 기타. 보시고 이제 기타인데 한번 쭉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돼. 하나씩 보시고 이제 책좀 볼게요. 자, 그 책, 저 책부 책에서 5번의 기억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우리 흔히 말하던 뭐예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등기해야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그 말이죠. 되고. 그다음 쭉 가서 리을, 미음, 비읍 세 개 묶으세요. 리을, 미음, 비읍 세 개 묶고. 그 세 개의 의미 알아야 돼, 이제. 자, 이렇게 할게요. 자, 흔히 보던 사건 이거죠. 예. 자, 갑의 건물이에요. 갑이 소유자. 소유자고. 자, 정리합니다. 이제 갑의 건물에 을명이의 전세권이 있어요. 병명이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전세권자죠. 쭉 살다가 기한 만료. 이제 기간 만료하면 을이 갑에게 뭘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이제 전세금 주고, 우리 돈 받고 이사 갔다. 이사 가면 전세권 등기 적어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그렇죠. 기간 만료했죠. 그럼 여기는 요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안 해도 무효입니다. 또 보세요. 병은 이제 저당권자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갑이 변제했어요. 자, 변제하면 을의 저당권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예요. 원인이 소멸했으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 원인 소멸하면 등기는 당연 무효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소 등기를 해야 권리가 소멸한다?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말소 등기는 그냥 하나의 확인 차원에 불과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이제. 되고. 그럼 한번 더. 자, 요거 이제, 요기예요.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존속기간 만료. 용익물권 소멸. 또,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요게 이제 조문장입니다, 이제. 됐고. 자, 그 다음. 한번 더 보세요. 자, 다시 이제. 자, 갑은 소유자, 을은 전세권자, 병은 저당권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그럼 갑의 건물의 소유권은 존속 소멸. 소멸했죠. 그러면 보세요. 을의 전세권, 병의 저당권, 존속 소멸. 소멸합니다. 자, 요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동산이 멸실하면 물권은 소멸합니다. 그거 알아야죠. 한번 더. 지금 이렇게 해서요. 자, 불났죠? 그래서 다 소멸했어요, 이제. 자, 그랬더니, 요 갑의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화재 보험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을과 병이 내 거다. 손대지 마. 그럴 수 있죠? 자, 그게 뭐? 물상 대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요. 부동산이 멸실하면 물권이 소멸합니다. 그랬죠. 얘들이 무슨 권한으로 물상 대위래요? 그치. 자, 보세요. 다시요. 여기. 자, 부동산이 멸실했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서. 물권의 소멸이에요. 권리가 아니고, 물권만 소멸했다, 그 말이에요. 그 뭔가 하면, 자, 을, 전세권자죠. 얘요, 전세금 반환 채권 살아있어요. 저당권자죠. 피담보 채권,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부동산이 멸실하면 물권만 소멸하고, 바탕되는 채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누가, 그렇게 물어봐세요. 부동산이 멸실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권리가 아니고 뭐만? 물건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실 줄 알아야 돼. 쭉. 그럼 또 하나 볼게요. 거기 이제 이응번.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물권의 복기. 혹시 민법 시간에 물권행위의 유인설, 무인설 들어봤나요?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할게요. 거기다 하나 적어만 놓으세요. 적어놓으시고 이거를 물권행위. 자, 물권행위의 유인설 그래요. 물권행위의 유인설. 굳이 필요치 않은 개념인데 의미 아시면 돼. 유인설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자, 지금 이렇게 했죠. 을은 전세권자, 병은 저당권자죠. 자, 계약 기간 만료했어요. 그러면 을의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 그 말이에요. 또 보세요. 저당권자죠. 변제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아니도 무효죠? 무효예요. 그럼 뭔가 하면 원인이 소멸하면 등기는 당연무효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저게 유인설 그래요. 또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겼죠? 소유자예요. 근데 그 위에 갑과 을이요, 계약을 해제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럼 계약을 해제나 취소하면 보세요. 말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복귀한다? 바로 복귀한다. 바로 복귀한다요. 그게 유인설이에요. 유인설이 이 말은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2인권 지문이에요. 다시 보세요. 자,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물권의 복귀 그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요, 지금 리을번, 미음번, 이응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법률행위 후에 법률행위가 소멸하면 물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셨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가끔씩 떠요, 시험에. 이렇게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자, 보세요. 187조죠. 7조인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자, 주로 시험에 이제 우리 시험에 원래 나오다가요, 최근에 민법으로 많이 나와. 민법. 이제 대신 이제 요즘들 민법에서 이제 자주 언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다시 이제 우리 지금 세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등기할 물건. 그다음에 등기할 권리. 세 번째가 등기할 권리 변동. 그래서 여기는 올해 우리 시험은 등기할 물건. 물건 파트 나올 거예요. 물건. 아까 봤던 일물일건주의. 이제 그 등기 예규 박스. 고 점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자 권리 변동 요 파트는 거기 나오고 민법 시험에 보통 나옵니다. 근데 민법 시험에 다 공부한 내용들이죠? 편하게 확인한 거예요. 새로운 거 아니죠? 됐어요.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기 볼게요. 이제 등기 효력 봐야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